남편한테 빚이 얼마라고도 말을 안 하고 한 달에 얼마씩 갚아야 된다. 그것만 갚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달은 더 큰 돈, 그 다음 달은 더 큰 돈. 네. 그게 사람을 피를 말리더라고요. 그랬는데 그게 굉장히 중압감이 생겼었는데 이제 저한테 실명 위기가 딱 오다 보니까 중심성 망막증이라고 해서 망막에 시신경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시신경이 왼쪽 오른쪽에 붙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한쪽에서 시신경이 죽어가면서 작가님 꿈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꿈이 없는 거는 삶이 아니라는 생각까지 해요. 왜냐하면 그냥 태어나서 죽는 거는 존재 가치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걸로 끝을 낼 수가 있지만 우리가 솔직히 동물이랑은 우리가 키우는 동물이랑 다른 거는 자신이 생각을 하고 꿈을 갖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된다라고 하는 건 본인의 생각이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그 꿈이 없다는 거는 자신이 뭐가 되고 싶은 게 없는 거고 그냥 태어나서 그냥 먹고 자고 즐기고 그냥 그러다가 죽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꿈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올바른 제대로 아까 나 죽었을 때 내가 죽을 때 아, 나 잘 살았어 잘 살아왔어 라고 후회 없이 눈을 감을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큰 게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근데 제 주변을 보면은 실제로 꿈이 없다라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좀 어떻게 좀 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상당히 건방질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네. 우리가 그 가게, 구멍가게를 할 때 저희 집에 이제 찾아오던 손님 중에 한 분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랑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 보이는 분인데 아기를 데리고 저희 가게 앞을 또 다시 왔다 갔다 해요. 네. 근데 저는 그분의 그 아기는 안 보이고 그분이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네. 하루 종일. 그래서 나는 저렇게는 안 살 거야. 꿈도 없이 너무 무의미해 보이고 나랑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 보이는데 왜 저러고 살지?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분의 꿈은 그 아기에게 모든 사랑을 다 주고 그 아이가 잘 되길 바라고 나름대로의 뭔가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게 꿈이 됐던 그 사람의 삶의 목표가 됐던 이게 그 사람의 갖고 있는 건 차이가 있는데 어디에다 포커스를 두느냐가 다른 거잖아요. 근데 꿈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본인이 이렇게 살고 싶은 게 있고 방향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꿈이 없어 나는 목표가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목표가 없거나 꿈이 없는 건 아닐 거라고 봐요. 본인이 모르고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버킷리스트를 한번 작성을 해서 그걸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다 보면 아 내가 이쪽으로다가 꿈을 갖고 있었던 거구나 내가 이런 걸 좋아하고 있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지 않을까. 단지 못 찾을 뿐이지 없지는 않을 거예요. 본인이 인식하지 못할 뿐이다. 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가 뭘 해야 기쁘고 좋은 줄 알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다가 자기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나는 어떤 아이가 하루 종일 게임을 한다고 해서 예전에는 게임만 하면은 그 페인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게임만 하고 게임을 잘하는 사람들이 게이머 그 돈도 잘 벌어요. 그걸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게 그 사람한테는 최상인데 그러니까 시대는 변해가고 있고 자신이 뭘 원하는지는 본인이 즐겁고 행복하고 웃을 수 있는 일이 본인이 원하는 거라서 그쪽으로다가 개발을 하면서 움직이면 그게 본인의 목표이고 본인의 꿈이 될 수 있는 건데 단지 본인이 못 느끼고 알지 못하는 거라는 생각을 해요. 작가님 이제 큰 빚을 지던 때가 있었잖아요. 지금 다 갚으셨지만 그때 사실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빚에 쫓기고 짓눌린 삶을 사셨는데 작가님 책에서 이제 빚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었다. 그럼 뭐가 대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때 남편한테 빚이 얼마라고도 말을 안 하고 한 달에 얼마씩 갚아야 된다. 그것만 갚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달은 더 큰 돈. 그 다음 달은 더 큰 돈. 네. 그게 사람을 피를 말리더라고요. 그랬는데 그게 굉장히 중압감이 생겼었는데 이제 저한테 실명 위기가 딱 오다 보니까 중심성 망막증이라고 해서 망막에 시신경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시신경이 왼쪽 오른쪽에 붙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한쪽에서 시신경이 죽어가면서 이게 죽는 속도에 따라서 양쪽에 다 실명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그 망막에서 시신경이 분리가 된 상태고 망막에 구멍이 나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 구멍으로 물이 차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물을 보면 이 망막에 빛이 반사가 돼서 보이는 게 우리가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물방울이 까만 그림자로 잡혀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실내에 들어오면 이렇게 사물이 보여야 되는데 물방울이 까만 그림자로 잡혀 보이니까 왼쪽 오른쪽이 다르게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초점이 안 맞으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멍은 자꾸 점점점 커지고 그리고 실명이 되는데 단지 실명이 아니라 눈알이 썩는데요. 속에서 그 물 때문에. 네네. 그러면 그 썩는 눈알을 그냥 두면 안 되니까 눈알을 빼고 네. 인공눈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너무나 끔찍한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 상황을 설명해 줄 때는 너무 아무렇지 않게 얼굴 표정에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러다 좋아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실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표정 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 실명이라고 그게 이제 처음에는 와닿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이제 상상이 되는 거예요. 인공눈을 넣어야 되는 거. 눈알을 빼고 인공눈을 넣고 내가 앞을 못 보게 되고 지금은 한쪽이지만 시신경이 죽어가는 속도에 따라서 양쪽을 다 못 보게 되고 이게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빛은 아무것도 아니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빛이 얼마가 됐던 내가 건강하고 눈 앞을 볼 수가 있고 그렇기만 하면 그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위암으로 돌아가시고 작은 언니가 네. 피부암으로 죽고 그럴 때도 그 건강의 소중함을 제가 알고 있었지만 그때는 그래 그나마 내가 내 몸으로 겪은 게 아니라서 그랬는지 네. 쉽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막상 내 몸으로 실명이 된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너무나 크게 와서 그게 나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스트레스를 있는 대로 받게 했던 그 빛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화를 내고 그랬던 것들이 너무 무의미하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아 막상 내가 실명이 되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안마를 배워야 되나? 뭘 해야 되지? 이런저런 생각에 정말 막연했어요. 그때. 그래서 이 빛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건강할 수만 있으면 되는데 그 건강을 내가 지키지 못한 것도 속이 상하고 네.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진짜 이 건강만큼 중요한 건 없다. 그 생각을 그때 너무 많이 했죠. 그게 이제 치유가 다 되신 건가요? 네. 다행이다. 네. 이제 작가님 책을 읽고 분명히 어떤 느낌을 받으실 분들은 삶이 굉장히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내가 삶에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실제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은 뭘 해야 될까요? 처음에 딱 맞닥뜨렸을 때 네. 실명 위기에 있고 빚은 얼마인지도 모르게 산더미처럼 있고 제가 25만 원씩 3년을 모아야 10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적금을 들고 있었는데 네. 그 적금이 1000만 원이 되기 전에 남편이 돈을 조금 모아놓으면 그걸 귀신같이 알아요. 네. 그 돈을 찾게 만들고 해서 결국은 돈 1000만 원을 만들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1억이 빚이라고 하면 그 25만 원씩 1000만 원씩 갚는 게 3년인데 1억이면 이거는 그쵸. 너무 끔찍한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렇게 계산을 했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 근데 막상 실명 위기에 있고 이제 그 빚이 그렇게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정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너무 막막했을 때 이 종이 하나에 네. 연필을 꺼내서 반을 네. 갈라갖고 적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나한테 있는 게 뭐지?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지? 이렇게 자꾸 질문을 던지면서 적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빌라 하나 갖고 있던 거를 팔아서 그걸 갖다가 이제 빚을 갚는 데다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네. 그게 빚이 다 갚아지질 않는 입장이었고 또 이제 실명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 실명이 언제 될지 모르는 그 불안한 상황에서 모든 걸 다 잃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씩 하나씩 적다 보니까 정말로 나한테 소중한 건 나한테 그대로 다 있더라고요. 나한테 소중한 우리 엄마, 우리 아이들 다 나한테 그대로 있는 거야. 내가 가장 소중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그래서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걸 잃은 게 아니었더라고요. 나한테 가장 소중한 가족이 있는데 내가 뭘 잃었어? 단지 그 돈? 이 건강? 이 건강은 어떻게든 한번 회복 할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하게 됐고 그래서 하나하나 적다 보니까 아 이제는 이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네 내가 지금 크게 문제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은 그래서 그럼 돈만 벌면 되는데 그거 거기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포괄적으로 막연하게 이렇게 퍼져 있던 것 같은 것이 하나로 이렇게 딱 묶여서 정리가 된 듯한 느낌? 그런 기분에 마음이 어느 정도는 좀 홀가분해졌었어요. 그렇게 정리하면서. 그러고는 이제 내가 할수 있는 것부터 일단 하자. 지금 실명 판정 위기에, 실명 인정 위기에는 있지만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내가 그 과정이었으니까 운전면허증마저 따고 또 내가 아이들 그 교재에 그거를 판매하고 있던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 일에서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돈을 좀더 많이 벌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 한번 해보자.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하나씩 하나씩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움직이게 됐던 것 같아요. 적는다는 게참 그렇게 큰 효과를 가져왔네요. 네. 그거를 적기 전에는 뭐가 문제인지 너무 그냥 이 전부 다가 문제로 느껴졌었어요. 모든 게 다. 그리고 그게 나한테 너무 큰 짐이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그렇게 적으면서 나한테 가장 소중한 게 나한테 그대로 있다는 거에 너무 크게 감사했어요. 만약에 우리 엄마가 우리 작은 언니 잃었을 때그 모습을 너무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아직 있잖아. 그래서 못할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정말 크고 작은 시련들을 많이 이겨내셨는데, 네. 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시련을 사실 겪고 있겠죠? 시련을 지금 부딪힌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이렇게 하면 좀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라든지, 그 겪을 때는요, 그냥 내가 겪는 게 제일 크고 나만큼 힘들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시간이 지옥 같다라는 생각만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근데 이제 치유라는 그 책을 쓴그 작가님이 쓴게암 환자가 이제 암 선고를 받고 그 예후가 이렇다라는 이야기를 의사 선생님한테 듣고 이제 그 놀란 가슴을 갖고 이제 이분을 찾아와요. 근데 이제 이분이 자기가 의사는 아닌데 가운을 안 입고 그냥 이야기를 하면 자기 말에 신뢰가 없고 안 믿을까 봐 잠시만 기다리게 하고 가운을 입고 와서 다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당신은 지금 굉장히 좋은 모닝콜을 받은 것이다. 당신의 그 나쁜 습관을 바꾸면 지금보다 그걸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그걸 고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몸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그 말이 그때 읽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갔던 내용인데, 우리의 삶에 내가 힘들고 지금 너무 힘들어서 고달프고 괴롭고 막 그런 사람들에게는 지금 굉장히 좋은 모닝콜이 온 거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정말로. 왜냐하면 시간이 이렇게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그 시간이 단지 힘들었던 거면 그냥 시간이 힘든 시간 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간 속에 이 상황에서는 이걸 알게 되고 다음에 다른 상황에서는 다른 걸 깨닫게 하고 그러니까 어떤 보물을 깨달음을 주기 위한 그런 보물들을 곳곳에다 다 숨겨놓고 요 장소를 옮겨가면서 보물을 찾는 것 같은 지나놓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힘들면 그 힘든 상황이 왜 왔는지 본인이 그 안에서 작게라도 뭔가 깨달을 수 있으면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상황이 된 거니까 그 깨달음을 얻는다면 그러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큰 좋은 모닝콜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마 훨씬 더 가볍지 않을까. 그 시간 지나가는 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그 시간들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원망스럽고 욕도 죽어서 없는 사람 욕도 하고 정말 수년간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이 욕하면서 원망하고 그런 시간들이 더 괴로웠어요. 차라리 그 안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거지? 이 안에서 내가 뭘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걸 겪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안에서 뭔가를 깨달으려고 하면 분명히 얻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더큰게 얻어져요. 그냥 무미건조하게 그날이 그날이다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보다 어쩌면 지금 힘든 시간을 겪어서 본인이 얻을 걸 얻고 깨달을 걸 깨닫고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 놓고 보면 자신의 삶이 아, 정말 나잘 살아왔어 라는 뿌듯함 느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거든요, 지금.